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웅고자 이 앞에 섰습니다. 제 몸과 입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루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한 구절에 여호와란 말씀이 세 번씩이나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요 제자인 디모데를 권할 때 첫 번째로 권할 말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카라라는 말인데 절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깊은 해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바로 너는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라 하고 기도를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기도를 하셨고 마지막 운명시에서도 기도로서 끝내셨습니다. 또 모세, 베드로 등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도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귓속말로 속삭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구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뜻도 있고 영적인 교제란 뜻도 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가 서로 귓속말로 정답게 얘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부를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관계를 맺으시고 마주대하시며 대화하시고 교제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시간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권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편지하심과 무한한 능력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름은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뿐이시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은 아무의 기도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진정한 첫째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요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관심과 사랑을 쏟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둘째, 두 번째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이기에 능력 있는 기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기도 목표가 바로 두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여 원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뉘우치고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때 말다 우리가 허물과 연약함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기준에 비추어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고백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기도자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거룩한 도덕적 삶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거나 자백하면 용서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자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를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의 네 번째 요소는 소원과 필요와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구원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일용할 양식의 경제적 문제요, 둘째가 죄의 용서의 문제면서 셋째가 시험의 문제, 넷째가 악의 주체 세력인 마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필요와 소원과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라.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정욕까지 만족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내 욕망의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순종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의 확신과 위탁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자격도 응답받을 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기에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원칙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소중한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서 하늘보좌로 운반하며 하늘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주적인 대사건인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동참하여 기도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중보기도 도움을 받아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적을 이룹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면서 기도는 승리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먼저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말로 한 기도에 책임을 지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신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서 이웃을 찾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로 사자의 입이 막혔으면서 모세는 기도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도함으로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게 했으며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함으로 멸망의 위기에서 민족을 구원했고 바울의 기도에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렸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민 2세였던 무명의 느헤미야를 바벨론 왕궁의 실권자인 총독이 되게 했습니다. 가난한 유복자로 천대받던 야베스는 기도로 유다 지파의 최고 재벌이 되었고 기도의 능력은 거듭 실패한 에브람 링컨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백악관의 주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이요 응답을 받을 자격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도 응답의 세 가지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오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니라. 예수로 오는 응답입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긍정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갔고 15년을 더 장수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번 기도하니 하늘이 문을 닫고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니 온 이스라엘 땅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가 한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 즉시 있었습니다. 바로 예스로는 응답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필요한 요구를 청했고 또한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참 응답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니다는 거절 형식의 형태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큰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만일 바로 지금 주면 우리에게 손해가 끼치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세계를 복음하려는 사명에 불이 탔으나 결국 찌르는 가시, 신병 때문에 주의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씩이나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오랜 후에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 선생님의 기도를 거절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 뒤에는 천국 계시와 가말리엘 대학에서 배운 많은 지식과 목회 성공 등으로 말미암은 교만의 독소들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교만이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육신상의 질병을 남겨두시면서까지 그를 사랑하여 부정적 기도의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아들이 로마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도의 응답도 없이 청년 어거스틴은 로마로 가버렸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로마로 가서 당대 유명한 암브로스 감독을 만나게 하면 바로 하나님이 섭리였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마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사도 이후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손이 부정할 때 노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깨끗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깨끗할 때 또한 받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좀 기다리란 응답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출애굽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이와 같이 성도의 기도 응답은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옵니다. 이 정확한 시간의 개념은 응답을 받는 사람의 주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이 주야로 기도하는데 비록 오래 참으시나 종내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기도 응답을 13년이 지나서야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의 음성을 더 듣고 싶어서 기다릴 wait 할 때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보니까 바이툼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응답을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세 번째는 대기 상태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사 감사하면서 살게 하옵시고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기도응답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